하나, 둘, 셋. 이거죠. 제압했습니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해적선의 단주 해랑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배에 탑승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그리고 이런 어드벤처, 다 같이 함께 떠나는 모험을 함께 해나가고 싶다. 그리고 함께하는 배우분들이 또 워낙에 좋은 분들이어서 꼭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액션도 있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도 배우로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다른 얼굴들을 많이 꺼내야 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꾸준히 검술 액션도 배우고 또 뭐 와이어 액션도 배우고 수중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준비들을 좀 탄탄히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의상이나 헤어나 이런 비주얼적인 것도 좀 어떻게 하면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일 수밖에 없었던 게 자칫 잘못하면 가짜처럼 보일까 봐 최대한 캐릭터를 살리면서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썼던 부분인 것 같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해내야 되니까. 제가 이번에 이 해적을 하면서 검을 처음 잡아봤어요. 그래서 처음 검을 잡았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큰일이구나 이거. 생각보다 더 너무 낯설고 이런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어색하고 쉽지 않구나. 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거 잘 못해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막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계속 검 휘두르는 연습하고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링하고 거울로 보고 이걸 엄청 열심히 해서 좀 후회 없을 만큼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거에 굉장한 즐거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 해랑이라는 캐릭터는 걸크러쉬죠. 예, 걸크러쉬이긴 한데 어떤 전형적이고 단순한 어떤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좀 더 복합적이고 다채롭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 카리스마 있는 리더이면서도 또 여자로서의 매력도 있고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이렇게 조금 바뀐 어떤 반전 매력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해적 단원들을 챙기는 모습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한 모습들도 있고 이렇게 카리스마만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적 국개비 깃발에서 명사수 한국 역을 맡은 오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도깨비 깃발 다시 한 번만 예, 기회도 드릴까요? 예.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한국 역을 맡은 오세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스크린 데뷔인데 사실 너무나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여서 너무나 좋았고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이제 배우로서 말고 인간적으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좀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이 영화를 찍기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궁이라는 역할이 이제 어찌됐건 명사수예요. 말 그대로 이제 활을 정말 잘 쓰는 친구인데 그러면서도 되게 과묵하면서 그리고 또 한 사람만 따라요. 그게 바로 이제 단주 이제 해랑인데. 해랑한테만 충성을 하면서 이렇게 묵묵하게 해적단에 있으면서 근데 또 이제 해금이를 만나면서 또 이제 이런 뭐 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아니, 그만. 예. 예. 뭐 그렇고 그런 게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 좀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싶고요. 심장을 제가 여러분들을 쏘진 않으니까 조심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사수다 보니까 그거에 걸맞게 이제 활을 좀 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되게 좀 어색하면 안 되잖아요. 명사수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예, 활 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수중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수중 액션이라기보다 이제 수중 이제 촬영이 좀 있었는데 저도 어찌됐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을 조금 예, 많이 가서 좀 물이랑 친해지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 가서 촬영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쉽진 않더라고요. 쉽죠, 예, 처음에. 역시나 이제 또 밑에 들어가서 눈도 떠야 되고 되게 또 막혀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근데 또 이제 수민 씨 말대로 감독님이나 이제 현장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너무 배려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되게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명사수다 보니까 그 이제 역할에 맞게 활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활을 제가 또 처음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근데 어찌됐건 뭐 해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뭐 꾸준한 연습으로 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게 무슨 대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필름에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포즈라든지 표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게 그럼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거울 보고 연습했다. 네. 그리고 항공 역할을 그 캐스팅 눈빛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궁수다 보니까 궁수는 활로 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눈빛으로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고 눈빛이 좋은 배우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세훈 씨를 봤고 그 눈빛의 매력에 빠져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신뢰가 안 된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듣고 눈빛을 안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감독님. 카메라 감독님, 우리 또 기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세훈 씨의 눈빛 한번 너무 기대되네요. 예, 만나보고 만나보고 다음 질문 활이 아니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활이 없지만 궁수는 눈빛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니까 자 오세훈 씨 어머 하나 둘 셋 이거죠. 제압했습니다. 아, 네. 아 대단합니다. 아, 심장 심장이 아, 심장 저격했죠. 네. 왜? 조언은 듣지 못했고요. 네. 응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자칭 고려 제일검 네, 우무치 역할을 맡은 강하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 기쁜 날인데 자리를 꽉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즐겁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적 도깨비 깃발에서 해적왕 꿈나무 마귀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개인적으로 팀워크는 누가 뭐래도 정말 최고였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또 분위기와 또 그런 끈끈함이 여러분들께도 아마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새해 해적 도깨비 깃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적에서 해금역 소녀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네, 앞에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과 열심히 행복하게 작업한 작품이라서 여러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우리의 이런 끈끈함과 따뜻함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섭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예, 저는 해적은 아니고요. 네. 네. 지금 도와주세요. 분위기를 왜... 본인은 의적입니다. 예, 저는 의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